그래서 나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. 어, 너무 잘하더라고. 집에서 세수하다가. 아, 그리고 채령이의 있지. 가자. 제가 오늘 그 미치 Make Some Noise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떨렸어요. 오늘 다른 건 안 떨렸는데 그 미치 Make Some Noise 이것 때문에 떨려가지고. 너무 잘하던데 근데? 사실 제 음역대가 뭔가 이런 게 가능한 게 채령이밖에 없어서 채령이도 거의 선택지가 없었거든요. 아, 녹음하면서 아, 예지 언니가 언니 락커를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아, 저 녹음하고 이틀을 두통이 왔었어요. 그래서 나가면서 채령 씨 두통약 받아가셨어요.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기특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런어웨이는 잘 들으셨나요, 여러분? 아니 이렇게 재밌는 노래를 투어에서 혼자만 했다고? 솔직히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, 노래가. 그래서 와, 진짜 유진곡 너무 좋다 이러면서. 난 투어 때 꿀벌이었지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곡을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너무너무 특별한 이유가 저희 다섯 명이서 처음으로 하는 무대잖아요, 다음 곡이. 그쵸, 다음 곡도 특별해요. 왜냐면 저희 다섯 명이서 처음 보여주는 무대거든요. 네, 여러분 드디어 다섯이서 발을 구를 수 있는 날이 왔네요. 어? 다 이해한 건가? 무슨 노래인지 아는 건가? 어? 어떻게 알아? 뭐야, 바로 아네? 빛이 천재야? 빛이 천재야? 다 경청하고 있었구나. 저 진짜 우리 멤버들 그거 할 때 너무너무 약간 청춘 같고 행복해 보여서 저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. 띄워줄게요. 감사합니다. 하지 마. 미치 준비됐어요?